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10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빠르게 제한된 시간 내에 종목들을 설명을 해줄 텐데요. 릴레이로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 이거 내가 좀 관심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자, 꼭 찜해두시고 매수를 해보시는 타이밍이나 가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차분하게 종목 설명을 야무지게 해주시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드릴게요.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휴원스, 대원미디어, LX 인터내셔널, NC소프트, 현대제철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이슬희 전문가는 시젠, 삼양식품, 서진시스템, 영풍정밀, 신세계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다섯 개 사이좋게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시청자분들 보시다가 이거 내가 관심 있던 종목이다,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을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반영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종목 릴레이 첫 번째 우리 이성훈 과장님의 첫 번째 픽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네, 휴원스. 휴원스요?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이제 휴원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식품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강한 그런 기업인데요. 그렇죠. 뭐 하지만은 이제 휴원스가 뭐 최근에 어떤 사업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 이 전문 의약품 ETC죠. ETC 그리고 이 뷰티 쪽에서의 사업 부분의 실적이 많이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휴원스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크게 좀 무리가 없는 재무제표를 좀 가지고 있고, 뭐 2분기 실적 영업이 126억, 작년 대비해서 한 5.2% 떨어졌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좀 일시적인 어떤 광고 선전비, 엘루비죠. 이 프로바이오틱스 이 엘루비 광고 선전비와 연구개발비가 들어가서 작년 대비 실적이 떨어졌던 거지, 만약 이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원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실적은 당연히 이 3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 연구개발비가 좀 증가하는 부분이 좀 다운이 된다고 한다면 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사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좀 주가에는 아직 선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엘루비 같은 경우에 2분기 때 110억 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휴원수에 대한 분기 실적 올라가는 게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성훈 과장님은 휴원수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건강기능식품 쪽으로만 주목할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으로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시젠입니다. 시젠이요? 네, 진단키트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작년에 굉장히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굉장히 수개월 동안 관심을 조금 많이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올 4분기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는 다시 한번 조금 시장에서 네, 관심을 모을 만한 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되면서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크게 감소를 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주가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에서 변수를 보자면은 바로 이제 델타 변이입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에 따라서 이제는 완전한 그런 코로나 퇴치보다는 그 위드 코로나라는 어떤 그 공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는 기존 코로나19를 진단하는 키트에 대한 수요는 조금 감소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선별하고 있는 그런 신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좀 물려들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좀 높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조금 확산 중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뭐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PCR 진단 키트 수요가 다시 한번 또 몰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사실 남았습니다. 네, 15만 원대의 어떤 이제 시젠이 지금 6만 원대입니다. 거의 반토막 이상 나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에서도 굉장히 좀 적정가라고 보기 때문에 네, 장기적 관점에서 눈여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슬이 전문가님은 시젠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위드 코로나의 정책들이 각국에서 조금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코로나 검사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시젠을 설명을 첫 번째로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대원 미디어. 대원 미디어요? 우선 그 어린이 드라마죠. 아머드 사우루스가 지금 SBS 방영되는 부분이 확정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원 미디어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뭐 이 어린이 드라마 아머드 사우루스가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주가적인 측면이 좀 탄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대원이든 아시겠지만 이제 닌텐도를 지금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집에서 하는 이 게임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는데 그 전에 닌텐도가 몇 년 전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20에서 40대의 이 남성 위주의 어떤 전유물이었다 한다면은 지금 많이 바뀌었죠. 이제 저 주위에서도 가정 있는 분들이 애기들이랑 같이 가족끼리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국내 닌텐도 대한 유저 같은 경우가 확산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이거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대원 미디어가 닌텐도가 아니라 이 그전에 대원 미디어는 좀 약간 이 뭐 만화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닌텐도뿐만 아니라 이런 만화에 대한 부분은 완구나 캐릭터 사업으로 바꾸면서 실적에 대한 매출 부분을 가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원 미디어에 대한 종목을 다시 한번 좀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대원 미디어를 이성훈 과장님이 두 번째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애니메이션 이것이 굿즈로도 판매가 되고 상품으로도 판매되는 것과 닌텐도가 이제는 더 확산됐다. 많은 아이들에게도 닌텐도가 많이 팔리고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이다라는 설명이셨고요. 자, 다음은 이슬이 전문가님이 두 번째 종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이요. 네,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시는 네, 종목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사실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원가 상승 때문에 실적이 상반기엔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하반기 내년까지를 보고 투자를 했을 때는 그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해외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중장기 전망은 좀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양식품에서는 그 미국 법인인 삼양 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중국 법인에서 이제 삼양식품 상해 유한회사를 또 설립하기로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직접적인 어떤 법인이 생긴다는 것은 이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또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또 수익성 개선에도 초점을 맞춰볼 수가 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식음료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이 이제 바로 원가 상승 때문인데 이번 연도 안으로 수출 단가 역시 올라가게 되면서 네,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상쇄를 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알고 계시는 삼양라면이라든지 뭐 불닭볶음면 이런 국내 라면 대표적인 라면들의 이제 13개 제품이 평균 이제 6.9% 거의 10%가량 평균적으로 인상이 되고요. 또 수출 단가도 국내와 유사하게 좀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보다는 네, 내년에 훨씬 더 실적이 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 역시도 단기 변동폭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신공장 캐파까지 네, 8억 개로 이제 추정이 되면서 내년 3월에 이제 미량의 어떤 신공장이 완공될 시에는 뭐 생산 능력과 효율도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양식품을 이슬이 전문가님은 두 번째 종목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4개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시다가 이거 내가 궁금했던 종목이다. 이런 점이 더 궁금하다.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로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첨부해서 해드릴 테니까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 LX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LX 인터내셔널 어제 좀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LX 인터내셔널 그 전에 이제 LG 상사였죠. LG 상사였는데 이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이 LG 상사 말씀드렸다시피 자원 개발, 물류 유통 쪽을 담당 그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올해 상반기까지 본다고 한다면 이 자원 개발 쪽에서의 실적 부분이 가시화가 크게 됐거든요. 이 자원 쪽에서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도 부분이 있었지만 이거에 맞춰서 LX 인터내셔널도 생산량을 그만큼 맞춰서 늘려놨기 때문에 이런 마진 구조가 계속 좋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향후에 하반기 때 어떻게 될 거냐라고 예상을 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LX 인터내셔널의 어떤 생산량은 재보다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의해서 불안했던 부분은 좀 좀 불식시키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이제 3월이었죠. 새로운 신사업 주주총회 때 뭐 디지털이든 의료계 의료 분야든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그 투자 부분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지금 보면은 가시화가 많이 잘 되고 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3초 남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 어떤 영업 이익은 올해 3, 4분기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어떤 매각에 대한 현금 확보를 신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LX 인터내셔널까지 이성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설명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에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상황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상황의 종합지수가 0.15%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3,709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홍콩 항셉지수는 오히려 강보합권으로 엇갈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05% 상승한 25,82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봤고요. 자, 우리 시장은 조금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네요. 커지고 있네요. 코스피가 0.85%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세가 오늘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코스피가 0.8%대까지 상승불이 조금 더 커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0.68% 상승세, 외국인 수급이 코스닥에서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러면서 시장이 일단 양시장 모두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종목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슬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인데 서진 시스템을 가지고 오셨어요. 서진 시스템을 최근에 매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도 지금 많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지금 조금 손실, 한 -4-5% 정도 손실 중이시래요. 이런 분들이 지금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서진 시스템 아시다시피 뭐 5G 장비 관련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근데 이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그 투자 지연에 따라서 어떤 그 해외 시장에서도 수주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어느 정도 희망을 좀 걸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그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에 대한 법안 표결 날짜가 계속해서 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 인프라 투자 법안에는 이제 광대역 통신망 교체와 또 이제 확충 항목에 이제 $650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표결이 될 시에는 5G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 전에는 5G들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명분들이 많이 없었죠. 특히나 이제 뭐 실적
부분들도 그렇고요. 어떤 그 투자 부분들, 그리고 이제 수주 지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5G가 올라가려면은 결국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 부분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 대한 어떤 정책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이 종목이 있어서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5G 관련주들이 네, 시장에서 이제 수급을 조금 많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릴 뿐이지만 어떤 그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네. 질문 주신 네, 추가 매수도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충분한 여력이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의 다음 종목인데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괜찮을까요? 60만 원 깨졌습니다. 아, 예, 참 NC소프트 참 힘든 종목인데 시청자분들 많이 좀 힘드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말씀해드리면은 더 이상 이제 급락은 나올 가능성은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한번 참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NC소프트가 블레드앤소울2 출시 이후에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뭐 약간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블레드앤소울2 같은 경우에 모바일 다운 순위 이제 뭐 또 다시 상위권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NC소프트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가 부양으로 이 뭐 자사주 취득도 하고 또 이제 리니지 W의 출시도 앞당기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제 반등을 크게 한다라는 것보다도 이제 하락세가 거의 멈출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NC소프트의 현재 가격이 PER로 봤을 때 15배, 16배 수준인데 네. 글로벌 업체들의 평균 PER이 22배, 23배인 걸로 본다면 충분히 어떤 저평가 매수 구간으로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리니지 W가 언제 그 출시를 확정되냐, 확정된 날짜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반등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만 또 고생을 하시더라도 좀 한번 갖고 가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NC소프트가 오늘도 역시 뭐 60만 원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나마 조금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0.85% 상승하면서 59만 6천 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조금 더 버티면서 다른 글로벌 업체들과 비교해보면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다. 좀 저평가 구간까지 좀 내려왔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추이는 계속 한번 지켜보고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영풍정밀입니다. 영풍정밀이요? 네. 일단 영풍정밀은 자동차, 네, 산업용 펌프와 또 밸브 제조업을 이제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이제 테마로 보면은 그린 에너지 관련주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이제 시가 배당률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제 350원 정도를 배당을 하면서 이제 시가 배당률로 봤을 때는 약 4.3% 정도 기록을 하였고요. 또 매년 이제 배당금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도 최소 이제 350원 이상의 어떤 배당금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배당 매력 관점에서 우선 첫 번째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는 기업 전망도 굉장히 좀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산업용 펌프와 밸브는 이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수주 증감률이 중요 펀더멘털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수주는 이제 5년 내 분기 현재 지금 최대치를 좀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 3분기에도 굉장히 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봤더니 바로 그동안 코로나로 굉장히 좀 부진했던 어떤 산업 경기가 지금 정상화가 어느 정도 좀 되면서 이 설비 증설이 다양한 산업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에 따라서 올해 수준은 이제 918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약 거의 9%에서 10%가량 네,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수주 증가로 인해서
있고요. 2022년 내년 실적까지 봤을 때도 올해 대비 각각 매출액이 한 18%, 영업이익 22%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을 보고 네, 장기적 관점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풍정밀 실적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수익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현대제철. 현대제철이요? 우선 최근 8월 어떤 중상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았을 때 현대제철은 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뭐 철강업종 전체적으로도 어떤 중국 규제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수혜를 더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선반영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선 지금 그 현대제철은 이 봉영광 그리고 강판 같은 이 판재류 두 개의 항목을 가장 주력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판재류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재료가 바로 철광석인데요. 이 철광석 가격이 최근에 뭐 두 자릿수 이상 몇 달 사이에 빠진 상황으로 가는 구조가 되고 있고 하지만 이 판재료에 대한 ASP 가격 같은 경우 일정 수준 유지니까가 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현대제철의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에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런 이제 원재료 가격에 대한 하락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중국이 이 생산에 대한 환경 규제 때문에 생산을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제철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3분기 때도 뭐 영업이익을 이제 7천억 이상을 지금 잡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7,500억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 뭐 시장에서 강한 어떤 종목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이성훈 과장님은 현대제철 충분히 매수할 만한 찬스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마지막 열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신세계입니다. 신세계요? 네, 신세계 백화점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은 계열사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뭐 패션이라든지 면세점, 소비 섹터라 좀 직결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시 다가오고 있고 하면서 이제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 상태를 지금 조금 유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화점 매출에는 별로 영향이 지금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월부터 8월간에 그 소비자 심리 지수를 봤는데 지금 현재 100 이상을 윗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더 나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날이 이제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음에 따라서 이전보다는 조금 사람들이 네, 확산 개념이 조금 안전 불감증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백화점 매출이 작년보다 지금 훨씬 더 크게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코로나에 대한 어떤 피해는 이제 타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세계는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면적이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될 경우에 매출이 네, 급격하게 네,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원인은 바로 이제 델타 변이가 이제 출현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네. 다시 한번 또 타격을 입었던 상태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한번 2차 경기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정보점 부근까지 장기적 관점으로 좀 끌고 가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신세계까지 10가지 종목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10가지 종목 5개 가지고 오셨는데 두 분이 각각 가지고 오신 종목 중에 탑픽 하나씩만 꼽아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성훈 과장님은 어떤 종목 탑픽으로 꼽으셨어요? 네, 현대제철. 현대제철. 네,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안정적인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대형주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갖고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마지막에 소개해 주셨던 현대제철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의견 주셨고요. 이슬희 전문가님은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신세계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흐름이 또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고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안정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대형주들을 하나씩 표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최근에 시장이 워낙 또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하나씩 잘 담아서 수익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종목 다음 시간에도 기대를 해볼 테니까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